아, 진도가 2위고 3위가 문경새재. 내가 어디 독도 가봤어 나. 제주 올레길 가봤고 여기도 가봤고 야, 여기도. 짱뚱어. 짱뚱어 다리입니다. 다리 모양은 별로 짱뚱어처럼 안 생겼는데요? 여기 뻘에서 지금 짱뚱어가 많이 난다는 건가요, 네, 그럼? 어디 뻘에나 다 있을 거예요, 짱뚱어가. 지금 짱뚱어 다 자나 봐요. 7개만 있네. 짱뚱어가 지금 추워서 안 나온대요. 언제 나와요? 3월부터 9월까지. 그러면 지금 겨울잠 자고 있어요? 그럼 지금 짱뚱어탕 어떻게 먹어요? 기온에 잡아놓은 거. 냉동? 아, 냉동. 갈아놓은 거? 아니면은 싱싱한 짱뚱어탕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깨워버려요? 깨우는 거야. 와, 세상에. 바람 한번 시원하게 부네, 시원하게 불어. 오, 휑하다, 휑해. 이럴 때는 어떤 멘트를 쳐요, 보통?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오디오는 채워야 돼. 짱뚱어예요! 저 짱돌 보이시죠? 어디가 짱돌? 밑구란처럼 생긴 거예요. 왜요? 짱뚱어 있다! 잠안 자는데요? 베란다 가지고 오디오를 채울 때는 이거 풍경에 대한 멘트를 쳐줘야 되는데 정말 어려워요. 이 펄이 있고 바다가 보이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멘트를 쳐줘야 되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보세요, 갯벌 보이시죠?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게 어떻게 아름다운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아, 이게 갯벌을 보니까 뭐내 마음이 어떻다 막 이런 거를 표현해. 다시 시작. 여기 갯벌 보세요. 제 마음 같네. 휑하니. 안 오고 싶잖아 그러면. 아, 진짜 어렵네. 완전 어려워요. 어때요? 와보니까? 와, 여기 갯벌이 진짜 생물들이 파닥파닥 살아 숨쉬는 거 보니까 진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괜찮아. 아, 여기 그렇지. 되게 합격. 이상하네요. 맨날 할 말이 없으니까 보니까 막,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고 와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야, 그만 좀 가슴 좀뻥 뚫리고 힐링 좀 그만해라 너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맨날 똑같은 멘트 하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집좀 유명하고 이집 유명한 것 같아요. 골라. 남자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 갈았나? 아,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았어요. 다행이에요. 밥도 진짜 맛있는 밥이야, 이거. 약간 뭔가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아, 밥 짓는데도. 맛있는 것 같아요. 와. 거부감이 전혀 없는데요. 봐봐. 추어탕 싫어하는 사람 냄새 딱 많잖아요. 맡더니 맛이 들었어. 추어탕은 약간 비린맛이 있었는데 짱뚱어는 전혀 없고 이 시래기를 엄청 푹 삶아가지고 보들보들해요. 그쵸? 완전 말랑말랑하지? 여기가 뭐 어디 해수욕장? 아, 근데 이 뷰와는 동떨어지게 좀 해수욕장 이름이 좀 그러네요. 쌍둥어, 쌍둥어에서. 장둥어 비치라고 하면 좀 낫지 않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진도는 제두 번째 오는 거거든요. 역시나 짱뚱어탕은 너무 맛있었고요. 신안의 섬들 중에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끔 만드는 그런 섬이었던 것 같아요. 10분 동감해요. 쭉 봐요, 쭉쭉 해 지고 있어요. 와, 이거 오늘의 해가 다시 오지 않은 해예요, 저거는.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진짜 뜬다. 갈것 같아, 해가. 안녕! 내일 또 만나! 해피 뉴 이어! 못 들어, 안 돼, 안 돼.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야, 이거. 염전하고 딱 맞아. 염전 스타일이야. 염전에서 태어났어야 돼.